제 첫 번째 직장 태연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는 도영이 제 학생입니다. 네,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예쁜 원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귀염둥이들 아침부터 싸우고, 네, 이제 수업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이들. 자, 우리 예쁜이들 선생님이 이번에 아티스트 빅리그라고 노래하는 대회 나가요. 그거 나가는데 선생님이 영상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이 1등 할 것 같은지 아니면은 꼴등 할 것 같은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진짜? 넘어질 것 같아요. 옆에 조금만 비켜줘. 꼴 넘어질 것 같아요. 차차쌤의 칭찬을 한번 해봐. 차차쌤 뭐가 제일 좋아요?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얼굴이 이쁘고 날씬해서 좋아요. 아, 진짜요? 다솜이는? 왜요? 무슨 마음이 착해요. 진짜 다솜이는?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잘 가르쳐줬어요. 진짜요? 우리 손서은은? 친절해요. 친절하다고? 네. 아, 진짜요? 고마워요. 다솜이 또? 이뻐요. 진짜요? 이제 선생님이 노래 들려줄게. 1등 할 것 같은지 안 1등 할 것 같은지 들어줘야 돼. 이거 봐봐, 들고 한 명이 들고 있어.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진지한 노래야. 근데 왜 얼굴이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쁘다며. 이게 뭐예요? 아, 왜 그래? 노래를 들어 얘들아. 그래. 가수 같아요. 진짜? 얼굴은 좀 근데 눈을 감고 있다가요. 눈을 뜨니까 좀 그래요. 알았어. 아빠 앉아서 들어봐. 언제나 찍은 거예요? 보기 싫어? 아, 그럼 왜 뒤집어? 얘들아, 어때? 자, 줘봐. 가수 같아요. 자, 얘들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난 2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는 2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1등은 왜 못해? 근데 선생님, 뭔가 얼굴 좀 그래서. 얼굴이 그래서 1등을 못할 것 같아? 아니,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약간 이상해요. 아니, 노래 대회인데 얼굴이랑 관련이 없잖아, 얘들아. 그래도 2등 할 것 같아? 저 멍 때리고 있었는데. 너 왜 안 들었어, 노래? 왜? 왜 전화벨 울려? 같이? 아, 왜? 아, 얼굴 보지 말고. 아, 얼굴 보고. 아까 예쁘다며, 얘들아. 아, 빨리 앉아. 얘들아, 자, 한다.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차차쌤 화이팅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아, 이거 왜? 자, 한다. 하나, 둘, 셋. 차차쌤 화이팅! 예! 자, 안녕. 안녕,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이들. 어머, 잘 가요. 자, 우리 예쁜이들. 자, 선생님이 이번에 아티스트 빅리그라고 노래 부르는 대회에 나가. 네. 자, 윤서야, 선생님 노래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얼만큼 잘해요? 많이요. 엄마가 뭐라 했어요?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이 노래 들려줄 테니까, 선생님이 1등 할 것 같은지, 꼴등 할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줘, 알겠지? 네. 자, 1등 할 것 같아? 네. 진짜? 네. 몇 등 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어때? 어때? 잘 불러. 진짜? 잘 불러요. 우리 엄마 맨날 부른 노래예요. 진짜 어때? 그래서 1등에 못해? 1등! 진짜? 네. 진짜 1등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차차쌤 화이팅 해주는 거야? 네. 알겠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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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예본 피아노의 가수 조남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남균이랑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뭐예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빛을 보고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이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저의 직장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 실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수업을 하기 전 애들과 모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무거워. 빨리 와. 빨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학생들입니다. 너무 한 줄로 서 있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이렇게 서라고 한 적 없어. 자, 한 명씩 소개. 여기는 차다해라고 22살입니다. 무슨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죠? 저는 루미너스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데? 보컬. 누구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그룹에서 뭘 맡고 있죠? 저는 루미너스에서 피아노랑 작곡을 맡고 있습니다. 우! 멋있다!
자, 두 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입시생이에요. 네. 고3 입시생. 맞아요. 실용음악과를 보컬을 희망하는 입시생들입니다. 우리 박수! 우리 수연이. 얘는 고2예요, 고2. 그지? 네. 한수연. 얘도 실용음악과 보컬을 희망하는. 이거 뭐예요? 왜 이래? 실용음악과 보컬을 희망하고 있는 입시생입니다. 제 학생이에요. 라고 나가는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너 투표해서 했어? 안 했어요. 한수연 안 했어. 한수연 오늘 내가 회원가입하는 것까지 다 영상에 찍어가지고 내가 투표하는 거 찍겠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응, 그걸 누르세요. 아니 어이? 그걸 누르면 영상이 나오고요. 뭐 눌러요? 그 점 동그란 거. 그리고 투표. 투표 완료. 다른 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분 하셨습니까? 아, 진짜 했죠. 진짜 했습니까? 네, 했죠. 나 말고 딴 사람 투표했을 것 같아. 내가 맨날 잔소리 해가지고. 이 두 분 하셨습니까? 했죠. 진짜 했어? 네. 이 두 분 나이 들어서 안 했을 것 같아. 귀찮아서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도 투표했어요. 저도 회원가입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 영상도 찍고 이 친구들 앞에서 노래도 좀 간단하게 불러보고 리액션도 좀 보고 조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으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차은경 씨는 안 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경 선생님의 레슨은 어떻습니까? 웃겨요. 웃기죠? 아니, 장점이 뭐예요? 웃겨요. 아, 뭐야? 단점은 뭐예요? 오케이. 네, 저기 차은경 씨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차은경 씨의 단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쌤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섭나요? 레슨 할 때 틀리면은 거기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장점 얘기해 볼까요? 무서워요. 뭐라고요? 아티스트 빅리그 나온 거 봤을 때 몇 등 할 것 같아요? 우승이죠. 우승? 우승.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협박한 거 아니죠? 아, 당연하죠. 아, 협박했다고요? 처음 완전 대박이었나요? 네. 네, 다음에도 투표해 줄 건가요? 당연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다음에. 오예! 내가 내리는 걸로. 자, 차은경 선생님께 응원 메시지. 화이팅. 차은경 선생님과 그렇게 오래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받아요. 할 말이 없습니까? 가족끼리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장점은 뭘까요? 네, 장점은 일단은 고음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편하게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역시 입시를 많이 해본 친구가 막 이게 막 짜내면서 대답을 잘하네요. 네, 그러면은 루미너스 홍보 한번 해보세요. 예? 루미너스. 해도 돼요, 근데? 얼른 하세요. 안 하면 자를 거예요. 루미너스는 네, 이번에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로 무반주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협박한 게 아닙니다, 절대.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협박한 건 절대 아니고 노래 불러가지고 친구들의 리액션을 받으면서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스킹 인척하면서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 Love on Top입니다.
내가 인사할게. 예. 학습 작업을 하고 집에 가서 쉴 거예요. 지금 몇 시냐면 26분이에요. 10시 26분. 아, 너무 힘들어서 목이 다셨어요. 오늘 너무 힘들다. 근데 원래 이렇게 거의 매일을 보내기 때문에 맨날 10시, 10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빅리그 하는 동안은 저희 유튜브를 많이 못 찍고 있어요. 주말에 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말에 영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끝나면은 또 해야지. 화이팅! 네, 여기까지 저의 일상, 다중생활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래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27살이니까 엄청 오래, 진짜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조금 노래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서 동요로 대회도 엄청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성악을 했었어요. 성악으로 음악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3쯤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실용음악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중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안 그래도 나이도 점점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권태로움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앨범도 내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차가리라는 채널도 만들었고 그런 와중에 아티스트 빅리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피곤한데 너무 좋아요. 아, 나 목이 너무 다셨어. 이번 주 저를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은 이번 주도 노래 들려드릴 수 있고 다음 주도 노래 들려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 수전증. 그렇게 해서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저라는 존재도 많이 많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한 것도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1등이나 2등을 하면은 곡도 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꼭 1등을 하고 싶네요. 안 되면 2등을 하는데 1등이 좀 더 간지나지 않나요? 좀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갈이라는 채널도 많이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밤라드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브이로그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실에서 다중생활의 마무리를 합니다. 화이팅! 투표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차은경 많이 지켜봐주세요. 안녕!